아이들이 친한 친구들이나 무리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는데 다른 무리로부터 소외감을, 이게 이제 아마도 타내 녀석들은 이런 일이 별로 없죠. 대체로 여학생들이 저는 이 여학생들 이것 때문에 상당히 당연하면서 곤혹스럽더라고요. 이제 그룹지 있고 뭐 하고. 그 제가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. 적어보세요. 소녀들의 심리야. 소녀들의 심리야. 요거는 특히 남자 선생님은 꼭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. 근데 여선생님들은 겪으신 거예요. 이제 좀.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쯤부터 패러디가 되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남자 선생님들은 그 이해 잘 못해요. 근데 읽으신, 권해야 돼요. 머리가 깨지는 줄 알았어요. 뭐 여자들의 심리는 이렇게 복잡한 거야. 읽고서도 이해도 잘 안 돼요. 제가 요점, 여기, 근데 제가 이 책을 진작에 소개해 놨더니 어느 선생님께서 이걸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셨어요. 여학생들과 이렇게 상담하고 이런 사례들을 조심하게 봤습니다. 근데, 이거 읽어보시면 파워포인트까지 있어서 이 책에서 뭐라 주장하는 것의 저는 핵심이 뭐냐면 그 여학생들이 남자애들이 주먹으로 싸우는데 여학생들은 뭐로 싸워요? 뒷담으로 말로 싸운다. 왜 뒷담으로 싸우냐? 이게 어른들 탓이야. 그 여학생들한테 얌전하다는 표현을 써서 그렇다. 왜 그러냐? 그 얌전한 게 좋은 거 아닌가요? 어떠세요? 우리 그거를 수용하고 있다는 거죠. 얌전하다, 차분하다 이런 거. 사람이 얌전해서 뭐 써먹어? 사람이 차분해서 뭐 써먹어? 화낼 때 화내야지. 그래서 이 책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애들이 말대꾸를 하도록 허용하라. 그래서 제가 노래를 하는 걸 만들었어요. 말대꾸 아니에요. 의견일 뿐이죠. 자기 생각 말해야 뭐가 사라져? 왕따, 뒷담 사라져요. 저는 학부모청회 때 어머니들한테 이 노래 가르쳐드려요. 어머니들, 여자애들 입 막지 마세요. 거기 나눠드린 인물 소경씨 그 가사가 있나요? 아, 여기 뭐, 그건 애들 노래라서. 아, 일단, 뒷담 예방송. 자, 같이 불러보셨습니다. 1절. 말 대꾸. 이거, 우리가 귀따가운 인성교육 하지 말고, 재미있는 교육 하자. 다 같이 노래 불러보시겠습니다. 박수 치면서, 삼토끼, 시작. 박수 치면서. 왕따와 뭐? 뒷담이 사라진다. 뒷담, 뒷담. 그리고, 이게.